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들이 심각해. 근데 쉬운 문제는 쉽고 좀 어려운 문제가 조금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칠판? 이렇게 해설 강의할 때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수강생들이 듣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시험이 다가와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잖아요. 제가 공부하면, 혼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쫙 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을 넘기기가 힘들어.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거. 집중이 떨어져. 그래서 할수 없이 학원 다니고, 이게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 안 듣고 학원 안 다니면서 할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 막 독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될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것도 공부 습관이 붙었어야 돼. 안 붙으면 못하고. 저는 공부 습관이 엄청 붙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공부도 아니야. 책 쓰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있다가 뭐, 좀 있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열었다가 닫고 막. 근데 그나마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좀 뭐예요. 한 시간은 가. 그래서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강의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인 걸 인식하셔야 된다.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 저도 잘안 되는데.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빨리 넘어갈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은 다 문제는 풀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횡령이란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라. 그러니까 중갱에 해당한다. 요게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횡령한 거, 사기친 거다 중갱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은 법인이잖아. 도장 크기가 7월 30일 이렇게 되는 것은 생일이, 제 생일이 7월 30일이잖아. 근데 한달 됐네, 지난 지. 7월 30일이 있는 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만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생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법인은 생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7월 30일은 소공이나 공인인증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 얘기야. 그러면 진실이 어떤가? 법인은 도장이 이거보다 더큰 도장을 인정해요. 어디서 인정하냐면 상업등기 규칙에서 그 크기는 저도 몰라. 근데 좀 커, 이거보다. 그러니까 7월 30일은 아니야. 예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손님이 체결한 지급 약정은 무효죠. 아니다가 틀렸죠. 자,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 등 예치 명의자가 될 턱이 없다. 예? 될 턱이 있나? 이런 거 옛날에 유행어였잖아요? 될 턱이 있나? 없다. 뭐 이런 거지. 없어. 공정성이 문제 생기니까. 5번. 익숙하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 행위는 관련된 보수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틀렸는데 맞는 건 1번. 1번은 그래도 좀 쉬운 거. 2번.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도 한번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들으시라. 이렇게. 그래서 왜 문제를 안 읽어주냐 그러지 마시고. 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은 폐업하고서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차렸어요. 근데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게 있지. 그럼 요 폐업 기간이 6개월이야. 요로 해갖고는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을 위반행위 처절한 거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때려버릴 수 있지. 요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폐일어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업무 정지 못 때린다. 안 지났죠, 1년? 그럼 업무 정지 때릴 수 있다지. 폐일업 물어본 거잖아. 그다음에 청문을 안고서 업무 정지 처분하셨다. 업무 정지 때릴 때는 청문 안 하죠. 청문은 등록 취소할 때는 해. 근데 업무 정지는 청문 안 해. 안 해. 이거 맞는 거야. 자, 세 번째. 2회 영업정지 받고, 아, 사실이 있다. 등록 취소해야 된다. 요것만 보면 틀린 것 같아. 세 번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위에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어?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았다. 요것이 업무정지 사유지. 그러면 이번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건데, 그 전에 업무정지가 두 번 있었어, 벌써?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업에 걸리니까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맞는 얘기지. 예?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요 위에 거하고 연결되는지. 네 번째, 등록된 인장을 안 썼다. 그러면 이거 업무정지 사유죠? 근데 3년이 훌쩍 지났네. 그러면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왜 없죠? 3년 지났으니까. 요것은 시효제도.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우리가 삼합을 못 먹어요. 요 합이 뭐냐 그러면 업이다. 삼합을 못 먹습니다.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립니다. 맞다고. 그 다음에 5번.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 신청을 업무정지 그 기간 중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이 아직 안 지났잖아. 다시 재등록할 수가 없지. 폐업하는 데까지는 안 말려.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야 재등록이 되는 거예요. 안 지났죠? 업무정지 기간 중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등록할 수 없는 자는 물었습니다. 아니고 결격자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격자를 고르죠.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동안 결격자인데 이 사람이 유예 기간이 경과했다. 그래도 아직은 소용없다. 이 사람은 결격자다. 업무정지 사유가 생기고 업무정지 있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이다.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 법인에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임원은 사유가 생기고 나서 업무정지 받기 전에 쏙 들어온 사람이야. 이 임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영업정지 사유가 생기고 나서 그 뒤에 영업정지를 현실적으로 받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닌 걸로 취급해야 되니까. 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은 뭐예요? 이 사람 임원은 결격자가 아닌 걸로 취급해야 돼.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뒤에 들어왔으니까. 일반 사면 받았다. 결격자가 아니다. 대사면 양괄 규정에 따라서 이거 볼 것도 없다. 결격자가 아니다. 5번 중3벌. 아이고 벌금 액수가 딸리네. 중개사법 중3벌이 해야 되는데 200만원 갖고는 딸려. 뒤에 뭐 3년이 안 지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액수가 딸려. 액수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격자가 아니다. 결격자는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4번 너무 쉬워서 금방 지나갈 텐데 잘 보세요.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는 거죠. 2개월 전 통지. 여기는 개별 통지만 되는 거죠. 사고 예방교육도 통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열 예방이니까 개별 통지도 되지만 또는 뭐요? 공고. 어쨌든 통지할 수 통지 제도가 있죠. 리언하고 리얼이죠.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통지하는 거 없겠죠. 뭐 받을 언제 뭘 받을 줄 알고 통지를 해요. 5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등록의 통지를 하셔야 되겠다. 7일 이내죠. 등록의 통지는. 2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일 때 외국법인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겠다. 누구일 때? 외국 회사일 때. 등록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을 이행 안 하면 등록을 안 해준다. 등록관청에서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그러니까 보증 설정 안 돼 있다고 등록을 안 시켜주진 않아. 이런 뜻이죠.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실무에 가면 틀려.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되겠다. 협회 통보사항 중에 등록증 교부 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그날 그 말은 안 나와서 그래도 맞는 거예요. 협회 통보사항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암기할 때는 등등.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할 때 등. 등록증 주었을 때 협회 통보사항. 여섯 개 암기하셔야 돼. 개공이 이중소속을 했다 그랬을 때는 1학년 일반에 개공이니까 절등치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거? 틀린 건 3번. 전자문서로 가능한 경우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전자문서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까? 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요? 인장의 변경 등록은요? 이건 전자문서 되는 거고요. 변경,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되는 거죠. 3개월을 초과해서 위협한 중개업을 재개할 때,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왜요? 되지. 휴폐업 신고가 안 되는 거지. 재개나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휴업기간에 변경신고, 변경신고나 재개신고는 다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죠. 이때는 등록증을 첨부할래야 할 수 없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니은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나쁜 문제야. 없지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문만 갖고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나쁜 문제라고. 그래서 답을 고르라면 요건 지금 들어가는 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디귿. 5번이 답인데 니은 번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쁜 문제야. 니은 번을 아느냐 틀리냐를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면 없잖아. 나쁜 문제인데 양심적이야. 그래서 답을 5번 고를 수가 있어. 답 고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쁜 문제라고. 이해하셨어요? 7번. 틀린 것은 고약한 문제야. 이 문제는. 등록관청은 틀린 거 오라고 그랬습니다. 개공 아닌 자가 법을 위반한 간판을 달아놓고 막 그랬을 때는 개공 아닌 자가 위법 간판을 달았다는 얘기는 개공 아닌데 막 간판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거 명령할 수가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이건 1학년 일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면서 철거 대상이에요. 간판은. 사람은 형사처벌. 두 번째 아닌 자가 막 이렇게 써서 그럼 어떻게 돼? 1학년 일반이야.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막 간판을 달아놓고 그래서 그러면 1항 일반이죠.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을 살리면 최고 1년, 벌금 물리면 최고 100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은 판사가 얼마 때린 거야 벌금? 100만 원 때린 거지.
받았다. 아이고, 그럴 수 있는데 다행이다. 맞는 말이라고. 우리 일항일반으로 암기하니까, 일항일반 어디 가서 찍 하면 안 된다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나오면 맨날 이것만 생각하시잖아. 그럼 이게 뭔데?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이라는 거야. 이걸 법정형이라고 해. 응? 근데 판사가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때리는 게 선고형이야. 그럼 판사는 선고할 때 법정형 범위 안에서 때리는 거야. 그럼 이 선고는 판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위반의 행위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판사가 징역 6개월 할 수도 있고, 징역, 이거 해야 돼. 이 법이 정한 거고, 이건. 한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금 500 때릴 수도 있고, 벌금 100만 원 때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받았네. 아이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아셔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원적이야. 1차원적. 이걸 모르는 거야. 구조 자체를 이해 못하신 거야. 3번. 왜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거예요? 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옥외 광고, 근데 분사무소죠, 분사무소. 그럼 누구 이름? 이것도 맞잖아. 그 다음에 등록이 잘리게 되면 지체 없이 간판 떼야지. 맞지? 5번. 부칙 개공인데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인증서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썼죠? 그러면 원래 뭐예요,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근데 여긴 20만 원뭘 물었다고 나와? 벌금. 벌금은 형사 처벌이야. 이게 5번이 틀린 거지. 그래서 고약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기출 문제에서 과태료인데 벌금으로 바꿔서 한세번 출제했었어요. 역사적으로 다 봤을 때. 이거 원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과태료 32호, 20호. 그럼 맞는데, 20만 원 벌금? 그러면 뭐야? 틀렸어. 법을 어긴 거야, 이거. 판사가 미친 거라고. 벌금 때릴 수 없다고. 과태료밖에 못 때린다고. 과태료도 이제 관청이 물리는 거죠. 자. 8번. 주거용 틀린 거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란에는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판매시설과 의료시설은 빠졌죠, 이제. 기재한 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는 공인중개사, 부칙,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아, 법인도 있고. 세 종류가 있다. 등록 신청하는 양식에는. 틀렸지? 부칙 개공 없어. 북탑방 할아버지 이제 새로 등록 못 해요. 북탑방 할아버지 어떻게 등록을 받아줄 거야? 해오셨던 분만 계속 하는 거고, 돌아가시면 끝. 폐업하면 끝.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신청서 양식의 종류가 이건 들어갈 수가 없지. 휴폐업 신고하는 그 신고서 양식상 거기 휴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종류에 부칙 개공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반말이야? 부칙 개공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휴폐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들어간단 말이야. 답은 그래서 2번이야? 그걸 뭐라 그거 한 지금 적정한 비유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내 생각나면.
자, 수공예 고용신고서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에 자격증 번호가 기재가 돼야 되겠다. 고용신고할 때 시, 도 자격증 번호를 적어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고용신고서에 여기 있어. 적는 칸이. 중요하지 않아. 있다는 거지. 엑스트라. 그 다음에 변경신고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원래 휴업기간 바꾸는 변경기간, 휴업기간을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휴업신고서에도 그렇게 변경신고서에도 그 적는 항목이 있단 말이야. 휴업한 기간을 바꾸는 거니까. 뭐 생소하다고 그래서 안 배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서식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 가면 더 그러겠네. 설치신고서에서는 본사, 주된 사무소, 명칭, 본점의 등록번호, 소재지,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하게 돼 있다. 기재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은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 자, 2번도 그렇게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예? 약간 좀 구석지에 있는 거지. 요새 누가 부칙개공 관심이나 가져? 관심 안 가져요. 자, 9번.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아니, 무죄 났을 때, 무죄 납벌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한 게 있는데 보상금을 무죄 나면 줄까, 안 줄까? 그래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양부모하고 7분의 교사님 들어가고, 그죠? 아닌 광, 여기 들어가면 무죄 나도 기소가 공소제의가 됐으니까 포상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는다고 틀려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안 주지. 검사가 혐의 없다고 털어주는 거니까. 근데 무죄 판결 나면 주고. 무죄 판결 났다는 기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혐의 처분은 안 주고 무죄 판결은 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은 요거 결정일로부터 두 달 안에 보상금 주 이거 뭐예요? 1평 중개사 법령상의 보상금이잖아.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폐업한 뒤에 중개업을 하고 앉아 있으면 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소죠? 이 사람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걸려 있는 사람 맞죠?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서 보상 걸려 있잖아. 요 보상 걸려 있는 게 뭐예요? 누구야, 누구? 양. 보상금 하면 1편 보상금이요. 보상금 하면 양부모하고 7분의 교사님 아닌가. 요 사람들한테 보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무잖아, 무. 아, 요거. 무. 주는 거지. 폐업한 뒤에 중개업하는 게 무잖아. 무등록 중개업소잖아. 그 다음에 4번은 두건 나오면 뒤에가 뭐가 와야 돼? 최초. 두건 하면 뭐예요? 최초. 두건 하면 뒤에가 최초 와야지. 5번. 공동으로 포상금 지급, 아, 같이 한 모양이네.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럼 포상금을 갖다가 어떻게 받죠? 평등 똑같이 나눠 갖죠. 근데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을 때는 합의된 방법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원래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포상금 어떻게 줘? 균등. 근데 공동으로 같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합의가 우선. 5번 합의가 우선한다는 걸 얘기한 거죠? 오케이. 10번. 왔다, 길다. 업무상 행위, 고용인, 사고 치는 반원의 사장님 책임지는 거 그런 거 얘기네. 자, 개업공인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직접 과실이 있는, 아 이거 보조원이 사고 친 거네. 손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뭔 소리요? 보조원도 책임져야지. 직접 원인은 보조원이니까. 2번, 개업공인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갖고 손님에게 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 협회는 지급하고서 뒤돌아서서 어떡하겠어? 개공한테 돈 내놔라 할 수가 있지. 3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거네.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경우에는 감독을 할 만큼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그래도 우리 개공도 져야 돼. 고용인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죠. 연대 책임, 연대 책임. 감독을 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 그래서 감독을 잘했다고 해도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4번, 고용인이 중개 관련 업무로 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고용인이 사고 친 거네.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고용인이 금쟁이 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이 금쟁이 한 꼴이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5번. 수공이 중개업무에 관해서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했을 적에 수공이 사고 친 거요.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개공도 같이 벌주죠. 이게 뭐 양벌 규정이죠. 이때는 우리 개공은 뭐에 따라서 처벌받아요? 징역 아니고 벌금으로만 처벌받죠. 징역이 나와서 틀린 거요. 오케이. 자, 이제 10번 했어요. 자, 11번. 사무소 이전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1번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도 이전신고를 해야 되지요. 동안구에서 동안구로 옮겨도 이전신고해야 되지요. 틀렸죠, 그러니까? 등록과천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재상 변경도 할 수가 있죠. 어? 아니지. 이게 안 되지. 왜니까? 기재상 변경,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거. 이걸 기재상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뭐예요? 등록증, 재외 발급만 되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을 때는 이것도 되고. 뭘 찍어요? 아니, 그러니까 등록증을 새로 인쇄해 준다고. 자, 3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습니다. 그처럼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될 서류가 네 가지가 있죠. 대신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그러면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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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송부서류 들어가죠? 얘가 맞네. 4번.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전 전이 아니고 어디에 이전 신고해야 돼? 이전 후 등록관청. 지금 2주 전에 풀고 와서 그냥 수업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되지. 등록관청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때 이전 신고 안 했습니다. 이전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백과 벌금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업무 정지도 안 돼. 업무 정지가 무척 센 거야. 업무 정지 이런 건 안 되고 가벼운 뭐요? 가볍게 그냥 과태료예요. 자, 맞는 건 3번이고요. 이번에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원이 무슨 명시하는 뭐가 있어. 어? 이것저것 거기다 명시해야 된다. 이것은 보조원이 아니고 뭐예요? 개공이 명시해야지. 개공. 안 하면 과태료다. 이것도 개공 얘기지. 벌써 앞대가리가 틀렸어. 그 다음에 2번은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근데 보고서야 보고서. 여기 뚝 보면 보고서를 언제까지 내야 돼? 수시 모니터링은 보고서 15일 안에. 기본 모니터링은 보고서 30일 안에.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안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업무가 작업이 끝난 때부터 15일. 그거지. 그 다음에 거짓 광고조사 3번은 거짓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거. 이런 거. 100과가 아니고 500과. 허위 광고,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전부 다 500과야. 500과, 500과, 100과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 장문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가격,
소면 가격 등 인터넷 표시 광고니까 광고할 내용이 늘지요. 그래서 가격도 명시해야죠. 5번 맞는 거예요. 국토부령 표시 광고 방법 국토부령이 고시한다고 돼 있어. 고시한다고 돼 있어요. 5번 맞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연수교육 하는 데가 전부 다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가 하반기에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해달라, 광고.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참고자료 같은 거 막 보내오는데 다 이거 보내요, 이거요, 이런 거. 광고, 표시 광고에 관련된 거. 자, 13번요. 옳은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따로 협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분사무소만 때리실 수 있어요. 분사무소 폐요. 왜요? 장사 안 되니까. 자, 2번은 세무서장한테 중개업의 협회업 신고서를 덩달아 냈다면 이 뜻이에요. 세무서 가서, 그죠? 협회업 신고서. 중개사법상의 협회업 신고서를 같이 낸 거예요. 중개업 협회업 신고서를 받아서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주면 중개업에 대한 협회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개업의 협회업 신고서도 내야 됩니다. 세무서 가서 두 장 내요. 근데 그중에서 중개업소에 대한 협회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이 어디로 보내주면? 등록관청으로 보내주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 협회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 송부해주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거고요. 3번은 5개월간 협업 신고를 했으나 두 달 만에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 신고해야 됩니까? 두 달 만에 재개할 건데도 재개 신고해야죠. 5개월 다 못 채웠어도 예? 재개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재개 신고해야지 재개할 수 있어. 그래서 등록증 찾아와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두 달밖에 안 쉬었지만 왜요? 5개월간 쉬겠다고 협업신고하면서 등록증 맡겨놨지. 그거 찾아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재개신고해야 된다고. 5번. 휴업기간 중 폐업을 할 수 있으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기간 중에 다시 안 돼. 휴업은 괜찮죠? 폐업할 수도 있고. 폐업했다 다시 다음날 다시 차릴 수도 있잖아.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땡이야. 휴업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번이 맞죠? 자, 14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일반인들은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전 금액, 그 다음에 예전 금액에 따른 보수. 이게 이거잖아. 예전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잖아. 이게 이거잖아. 보수. 기재하여야 한다. 동글뱅이. 필수기재사항 네 가지 암기하셔야지. 처음 듣는 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요.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그 다음에 2번.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이 중개사법상 거래 정보망에 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서 거래가, 거래가 돼버렸네.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사업자한테 지체 없이 사업자한테 재빨리 통보해야 되겠다. 누가? 개공이.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반 중개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어. 그것부터 일단 이해하셔야 돼. 일반 중개 계약서를 체결했어도 공개할 수 있다고. 공개했는데 계약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통보해줘야 돼. 계약이 됐다고. 전세 나갔다고. 매매 됐다고 통보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보망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다가 계약이 되면 사업자한테 계약됐다고 빨리 얘기해야 돼. 그건 일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것일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 여러분 만나서 처음 한 얘기하는 거라고. 맞는 얘기요. 근데 자, 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위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이, 이 매매잖아. 전속인데 이게 매매니까 그래도 공시가는 공개하여야 한다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는데 답이 3번인데. 4번 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국토부 행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되고. 반드시란 말이 있는데 맞아요? 네, 꼭 써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꼭 써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이름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예요. 그 다음 몇 년간 보존하시고? 3년. 5번 중개사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을 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며칠 안에 매물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7일 안에. 공개할 때는 어디에다가? 망 아니면 뭐요? 일간신문에. 5번 맞는 거죠? 틀린 건 몇 번? 3번. 자,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가구책이 나오죠. 팔렙니다, 이거. 근데 원룸에 세를 들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들어갈 세입자한테 기존의 세입자가 몇 명 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 이번에 들어간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가 몇 명 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등기부에 나온 건 아니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지. 세입자 몇 명 있어요? 보증금 얼마에 들어있어요? 확정일자 언제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다가구주택 내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빼고는 임대차 보증금 얼마인지, 임대차는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계약이 만료되는지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누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세 놓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예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 의무의 상대방인 임차 의뢰인 쪽에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시해야 돼. 설명할 때는 근거자료 제시해가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확인 설명을 위해서 지금 사전에 하는 게 뭐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주인, 세입자 몇 명 있어요? 계약서 봅시다. 그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예요. 세부 확인사항, 그거. 첫 번째, 실제 권리관계.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판례입니다. 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수행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정확히 설명 안 했다 그랬을 때는 500과예요? 자격정지예요?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자격정지요. 500과 아니라고. 맞는 거라고, 이거. 개공이면? 그 500과고. 출제가 유력한 거, 유력한 거. 이래놓고 500과 그러면 다 맞았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3번.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때에 상가 임차권자 A인데 B로 넘기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중개상물인 임차권의 존재, 임차권 어떤 임차권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항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거 저기 뭐야, 양꼬치집 이렇게 넘겨받을 때. 근데 임차권을 양도받는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는 설명해 줘야 된다. 기출 지문이요. 4번.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중개 의뢰인이 당해 중개 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수도 있어, 매도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가서 이르고 흉을 보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남 흉 보잖아. 아니요. 안 하려고 예의를 써도 그게 잘 안 돼. 자, 5번.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은 몇 년이다? 5년. 그걸 어겼다 그랬을 때는 과태료예요? 뭐예요? 확인 설명서 보존해야 될 기간을 어겼을 때,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안했을 때는 뭐냐고요? 어? 뭐냐고요? 천천히 대답하라고요. 보조를 갖다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소공이 입안하면? 그렇지. 소공이 무슨 보조는 뭐가 있어. 그런 얘기가 방금 전에 나왔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개공 얘기야, 개공. 여기 있네, 개공이라고.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다. 자, 16번. 방법 중에서, 이거 방금 전에, 방금 전이지. 몇 시간 전에 배운 거잖아, 이거. 자, 토지입니다. 토지. 어디 가서? 토지. 아, 토지라고 딱 돼 있네. 여기가 토지네. 토지,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상태란이 없다. 이 상태가 뭐냐면 이거의 상태예요.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벽내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 앞에 벽내 얘기하는 거예요. 벽내. 그건 없지. 왜냐하면 벽내관은 내시거든. 네네. 두 번밖에 못해. 네네. 그런데 그 내시가 옛날 그 궁궐의 권력을 잡고 있었단 거 압니까? 그래서 그 막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대부들도 내시한테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임금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비밀스러운 걸 다 거기서 알 수 있어. 그래서 돈 줘가지고 정보 좀 주라 이렇게 하면서 내시하고 결탁이 돼요. 보통 고위직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내시들이 권력이 셌다고. 그래가지고 양자도 드리고 막 내시가 나는 막 이렇게 막 큰 갓을 쓰고 이렇게 할 걸 생각도 못했어. 내시는 그냥 맨날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행차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있어. 자식도 있어, 양아들. 부인 어쩔까? 근데 내시 중에 또 진짜 남자 구실을 하는 내시도 있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세가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때 끝까지 거세 안 된 것처럼. 근데 실제는 거세 된 것처럼.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진짜 재밌죠, 역사. 그런 걸 그냥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하려면 내시를 해야 돼, 내시. 권력이 세. 자,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자 나왔죠? 그 내진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거죠? 기본 확인사항 쪽이죠? 뭘로 확인해요? 건축물 대장. 우리가 실무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내진 능력 같은 게 안 나오면 안 적어줍니다. 안 적어줘도 괜찮아요. 그 나오면 꼭 적어줘야 돼요. 내진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1km 이내 비선호시설의 기재상, 비비? 맞을 것 같죠? 이거 아니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주비토, 입인데, 비인데,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에 걸려. 그래서 비비 이거 안 돼. 될 것 같은데 같은 빗자 돌림이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러면 서로 이게 안 맞아 궁합이. 비비는 안 맞는다고. 어? B형과 B형이 맞겄어? 안 맞아. B형과 A형이 맞고 B형과 O형이 맞고 이렇게 맞는 거지. BB 그러면 안 되잖아. 저희 집 사람들은 전부 다 O형이야. 저 빼고. 자, 제가 최소한 O형은 아니야. 자,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다. 예수의 취권 발표잖아. 취권 발표. 공통 기재 사항이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외된다. 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다 틀렸네. 요 2번이 맞는 거네, 그럼. 틀린 거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기재상이 아니네. 예? 그럼 이거 맞는 거네? 이거 맞고,
요것도 맞고, 이거 맞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4번 틀렸네. 5번도 맞아야 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거기는 비상벨, 그 다음에 소화전, 요거 기재하는 거죠? 단독 경보용 감지 그러시면 안 되고, 비주거용은 비상벨. 이렇게.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10 몇 번 할 차례요? 17번이요? 아이고, 옳은 것은 했습니다. 국장은 표준이 되는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양식으로 계약서를 양식으로 작성해야 돼. 거짓말. 없어.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서식이에요. 2번. 해당 중개인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좋은 질문이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원본 사본 5년간 보존.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건 소공이 할 일이 아니지. 소공 보존하는 뭐가 없지. 누가 보존해야 돼? 개공이 보존하는 거지. 좋은 질문이야 이거. 그 다음에 3번. 개혁 공인중개사는 확인 중개사항에 대해서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겠다. 오 맞다 맞다 맞다. 중개해서 계약을 체결시켜 주었을 때만 계약서 써줘라. 그렇지 않은데 중개도 안 했는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지 마라. 만자가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교 계약서 필수기 이상에 해당하지요. 조교 할 때 교. 5번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계약서에 여기까지 맞아. 함께하지. 책임자랑 소공인 함께하는 거지. 서명. 그렇지. 이거 틀렸네. 응? 및 또는 아니고 네. 아까 그 생각났어. 웃자고 했더니 죽자고 아까 웃자고 한 건데 죽자고 따지면 어떡하냐고. 그거 생각 아니라고 지금. 제가 섬세해. 엄청 섬세한 사람이었지. 상처 엄청 많이 받아줘.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뭐야 이거 금증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요. 이 선생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출제 잘했어요.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자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 금증이겠죠 벌써 모르긴 했는데 이거 원래 이하죠 이하 10억 밑으로 팔지 말자 이건데 금증이 탈세 목적으로 미리 기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 차익 안생겼다 이거 금증이 투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이것도 금쟁이 분양대행 해주고 많이 받았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분양대행이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5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뻔히 알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요. 금쟁이죠. 1항 1반짜리죠. 19번. 1번 보시면 중개사법에서는 개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지. 언제까지 배상 청구하라는 게 없지. 그럼 이제 일반 뭐 민법으로 가든지 뭐 상법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권. 일반 민법으로 가면 뭐더라? 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되고 뭐 불법행위가 저지른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 중개사법은 조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민법 시간에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하고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날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 없어요? 민법사한테 물어봐. 그런 게 있나. 있을 거요. 그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다. 이게 좀 고급스러운 말이지. 분사무소 낼 때에는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억 이상으로. 설치 요건 맞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 기준이 자실사보. 기준은 그렇고 서류는 자가 빠져버리고 실사보. 실부터 들어가야지. 자격증사본이 구비서류에서 빠지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실사보가 서류고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자실사보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보가 요건이야. 중개사법상 이거 공탁 나왔네. 공탁. 그러면 공탁 3년 내에는 못 찾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쭉 보니까 재산상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사를 상대로 별도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네. 개공은 전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으니까 보증기관의 한도 내에서는 쉽게 지급할 수 있겠지만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개공을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있지. 그래서 받을 여지가 있다. 남아있다. 이것도 맞고. 그러면 틀린 건 5번 돼야 되는데. 자, 5번. 중개사는 공제금으로, 공제금은 뭐야? 공제금, 공탁금, 보험금, 그러잖아. 그럼 공제금은 협회잖아, 협회. 협회 공제금이 지급되었다, 그랬을 때, 손해배상이 되면 15일 안에 재설정해야 되죠. 그 재설정할 때,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 것은 공제금이 지급됐을 때가 아니고, 여기로 고치는 게 나아요. 공탁금이 지급됐을 때. 공탁한 돈은 실제 2억, 4억을 묻어놓는 거잖아. 거기 손해배상금이 나가면 남아있는 돈이 있죠. 그러면 최소 설정 금액 2억, 거기에 모자란 금액은 채워놔야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족한 금액을 보존한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혹시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됩니다가 끝에 끝나면 앞에가 뭐가 와야 돼? 공탁이 와야 되는 거지. 공탁금이 지급됐을 때나 모자란 금액을 채워넣어서 재설정해.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공제금은 아니야. 여기를 공탁금으로 바꾸셔야 되고, 드디어 20번, 대망의 20번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20번, 틀린 것은 부속, 모르겠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주택입니다. 국토부령, 시도, 조례, 맞죠? 주택이니까.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이거 이번 틀렸네. 약정이 없을 때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때까지 완료된 날일로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틀리시면 안 돼. 무조건 맞추셔야 돼, 20번은. 3번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쓰고 있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걸.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쓰는 것도 있어. 가나 오피스텔이 워낙 길잖아. 그럼 나머지 오피스텔은 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거니까 그것도 역시 길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문을 구성하냐고. 어? 저는 85 넘거나 뭐 부엌이 없거나 막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물어봐야 되니까. 좀 작게 물어본다고 해도 뭐 전용 면적이 뭐 200제곱미터인데 뭐 이 부엌은 다 있고 뭐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가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 여기에. 그러면 0.9.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뭐예요?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교환은 큰 거. 5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이 85 넘어가면서, 아이고, 이거 가나 오피스텔이네. 그럼 1,000분의 9가 아니고? 아니. 어디가? 하, 이거 못 봤네.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뭐예요? 나머지 오피스텔이네. 가나인 줄 알았더니. 나머지 오피스텔이죠? 그럼 1,000분의 얼마? 9.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쉽니다.